추위가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퇴근길에도 큰 추위는 없고요. 다만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으로는 구름의 양이 늘면서 산발적으로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이 7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남부지방은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에도 비슷한 기온을 보이며 온화하겠지만 일교차가 크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 등 중서부 지방으로는 구름이 끼어있는 모습입니다. 차츰 이 구름은 동쪽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에 중서부 지방과 중서부 지방과 강원 영서 지역에 오후에는 호남 지방에 공기가 다소 탁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구 10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3일절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퇴근길에도 큰 추위는 없고요. 다만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으로는 구름의 양이 늘면서 산발적으로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寒さが和らいでいます。勤めの帰りにも大きな寒さはないだろうし、ただし中部地方と玄北北部内陸には雲の量が増えるにつれて散発的に雪が降る可能性があります。 추위가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퇴근길에도 큰 추위는 없고요. 다만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으로는 구름의 양이 늘면서 산발적으로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